안녕하세요. 링고스타 윤성관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건 튜플입니다. 스위프트에서의 튜플에 대해 배우고요. 그 활용법을 익혀볼 겁니다. 그리고 타입 앨리어스라는 걸 이용해서 튜플의 활용도를 높여보도록 하죠. 네, 튜플이라고 하는 건 콤마로 구분된 값의 리스트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쓸수 있어서 스위프트에서 그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let으로 time1이라고 하는 상수를 하나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time1이라고 하는 상수는 9시 0분 48초라고 하는 시간값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 값을 얻고 싶으면 time1에 .0이라고 하면 첫 번째 값인 9가 나옵니다. 현재 저는 세 개의 인테저를 가지고 time1이라는 상수를 정의했지만 튜플에는 인테저와 플롯과 그리고 스트링 어떤 거든 섞여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게 튜플의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죠. 자, time2라는 걸 정의해 보겠습니다. time2에는 우리가 좀더 읽을 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11시 51분 5초라고 하는 걸 정의할 건데요. 여기에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좋은 점은요. 우리가 time2에 h 라고 하면 11이 나올 거고요. time2에 m이라고 하면 51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앞서 time1에 0, 1, 2라고 하는 숫자 인덱스로 접근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좀더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죠. 튜플 안에 튜플이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let으로 duration은 위에서 정의한 time1과 time2를 이렇게 또 튜플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튜플 값을 어딘가에서부터 받아왔다면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값을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 있죠. let start라는 값과 end라는 값은 duration으로부터 얻어온다. 그래서 let end hour는 end에 dot h 이렇게요. 네, 이렇게 튜플은 우리가 즉시 원하는 값을 정의하고 정의된 값을 인덱스 또는 정의할 때 사용했던 문자열을 이용해서 꺼내 쓸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편리한 튜플은 타입 앨리어스와 함께 사용하면 훨씬 더그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저 타입 앨리어스는 튜플하고만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직접 간단한 타입을 지정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인트 타입으로 시간 간격을 나타내고 싶다면 사실은 인트인 타임 인터벌이라는 이름의 타입을 지정해서 쓸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타입 앨리어스는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API 내부적으로도 많이 타입 앨리어스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타입 앨리어스의 타임이라고 하는 튜플은 이런 값을 가집니다. 타임이라는 건 저런 튜플이에요. 그리고 타입 앨리어스로 듀레이션은 스타트와 엔드의 타임 튜플로 구성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정의한 상태에서 let today는 네, 저 today의 타입은 듀레이션이죠. 9시 10분 23초와 17시 8분 21초로 저렇게 듀레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만든 듀레이션 튜플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오늘 몇 시까지 공부했다. today dot end dot h 이렇게 튜플과 타입 앨리어스를 함께 쓰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값의 묶음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편리하게 그 묶음에서 값을 빼내 쓸수 있습니다. 튜플은 이러한 장점 때문에 스위프트에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스위프트의 튜플이란 게 어떤 건지 알아봤고요. 그 튜플을 이용해서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타입 앨리어스를 활용해서 좀더 정형화된 튜플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